여러분, 속옷도 전용 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셨어요? 사실 저는 몰랐어요. 몰랐는데 제가 아까 요거를 막 세탁기에다 돌렸더니 보풀이 진짜 많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. 근데 요 속옷 전문 세제를 이용을 해서 얘를 펌핑을 톡톡톡톡 한 다음에 손으로 빠르게 비벼주면은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요렇게 보풀이 일어나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. 속옷 전용 세제를 사용을 하면은 무엇보다 이 빠른 헹굼이 가능합니다. 보통 손빨래 하면은 귀찮기도 하고 거품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손이 안 가게 되는 편인데 일단 빠른 헹굼 가능하다는 점, 그리고 손빨래로 가볍고 간단하게 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덜 가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속옷 전용 세제를 알기 전에는 특히 생리할 때 이 혈은 지우는 게 정말 일이잖아요. 그거 아시죠 여러분? 혈은 지울 때는 또 너무 뜨거운 물 사용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차가운 물 사용해도 안 되고 요 물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손으로 이렇게 비벼 빨아도 잘 지워지지도 않고, 근데 요 전용 속옷 세제를 사용을 하면은 혈흔을 지우는데 무엇보다 탁월합니다. 저는 이제 얼룩이 잘 안 지워지니까 얼룩 제거제 같은 거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속옷에 사용하면은 좀 왠지 찝찝한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. 그런데 무엇보다 혈흔 제거에 탁월하지만 형광증백제, 파라벤, 육종, 인산염 등이 없기 때문에 성분도 착하기 때문에 속옷 세제로 합격!